지금은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홍반장이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야. 그 사람 여기 제일 입장에서는 제일 고향이죠. 저는 369 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의 총무 이상훈입니다. 2012년에 여기 369 마을이 3선 6구역이었어요. 재개발 예정 지구가 해제가 되는 대안을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이 마을하고 인연이 되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실에서 재개발 해제 대안을 2012년에 시작하면서 알게 됐고 13년부터 그런 의미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2014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참여하는 게에서 인연이 되어서 지역에 이제 보다 좀 실천적이고 좀 복가치적이고자 하는 의미성을 좀 하려고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그래서 2015년 3월 이사를 와서 지금 현재는 주민 현재 올해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민공동체 운영의 주민 마을 조직이죠. 주민 조직의 현재 총무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제가 이제 저 이상 도시에서 이제 민간으로 그냥 사무실을 별도로 좀 차려서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3선 6구역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선 6구역과 같았지 않아요? 3선 6구역에서 369 왔는데 아주 재밌죠. 그게 시작이었는데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지는 아까 연구 용역을 했던 거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워크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을 이름을 새로 지어보자라는 게 많은 이런 사업 도시재생 사업 내지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미션으로 이렇게 주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자족성 내지는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많은 이름 아까 장수마을처럼 이연 마을에는 뭐 장수마을도 있고 저쪽에는 북적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을처럼 좀 한문을 써서 많이 시도를 해봤죠. 아,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중에 우리 부녀회장님이라고 아유 뭐 귀찮아. 그냥 아 글자 짜봐. 그래서 그냥 3, 6, 9. 3선 6구형. 어우 숫자 3이란 숫자와 6이란 숫자, 9란 숫자 의미 좋고 또 특히 앞에 있는 3이란 숫자, 삼선동의 369 마을 괜찮지 않나 리듬도 있고 그래서 아유 좋다 아유 너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자 요 마을로 이름으로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우리 당시 이제 마을 대표셨던 현재는 도성아우징이라는 이사 협동조합 집수리 하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숙기 이사장님이 좀 의미성을 부여했어요. 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세 가지에 6, 길을 6을 넣었어요. 그리고 언덕구라고 해서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언덕마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3, 6, 9 마을. 그러니까 석삼자에다가 길을 6자에 언덕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언덕마을을 만들며 있어서 주민이 주도하고 거기에는 문화라는 것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의미로 해서 저희는 369 마을이라는 이름의 유래 한 4년 됐네요.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화동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상업화가 되었잖아요. 관광지화가 되었고 근데 누구에게 혜택이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시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을 애매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퇴근하는 그 상업활동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가는 거죠. 그러니 그 주거에 그 주거지를 주거지에 있는 그 주민들은 좀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상생이란 단어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어지면
이 도시 재생 내지는 이게 성광마을도 성광마을 재생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고, 도시 재생의 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거주민이 주체가 되고 거주민에게 혜택이 가면 좀 다르지 않는가 싶긴 해요. 저희 마을의 목표도 제가 이 공간에서 도시 재생 관련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우리 네 개의 앵커 시설에 체험 프로그램도 돌리고 식당도 하고 등등해서 탐방길, 탐방 코스를 만들어서 선진 사례라고 하긴 그렇지만 도시 재생 관련한 답사지로 좀 하는데 진행을 답사지로 견학을 오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주체가 다 주민이고자 하는 거죠.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참여를 하고 그 수익이 운영회로 들어오거나 활동하는 그 주체가 된다라면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좀 해소하는 주체가 된다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 통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답사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개별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거나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랑방에서는 매주 수요일 약 1년째입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 지역 내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거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내용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마을 공동체 운영회가 지역사회 봉사적인 측면을 시도하자라는 거죠. 할머니 한 10분 내외가 아주 좋아요. 매주 지금 작년 공사하기 전부터 했으니까 작년 한 10월부터 진행했으니까 1년 됐네요. 1년간 이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할머니들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 부녀회가 뭐 전심 식사를 제공해 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할머니들 식사하고 나면 모여 있잖아요. 한성대학교 청년이나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지역 내 특산품을 만들려고 해요. 장수마을에 할멈 솜씨를 운영을 해봤던 거와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수요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시작은 금, 토, 주말. 그리고 확장에서는 상시로 하고자 하는 게 부녀회가 주체적으로 방문객 내지는 뭐 답사객 등등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69 식당을 운영하고자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성북 사경으로부터 지원받아 컨설팅 받아서 목표는 매일 상시적으로 식당을 369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고 지금은 좀 테스트베드 시운전으로 예약을 받아서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답사를 여기로 오면 코스를 돌고 거기서 전심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렇게 식사 제공해주는 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죠. 하나는 지역사회 공헌,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녀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랑방 운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 369 마실은 마실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도하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전통주나 전통차나 그러니까 성곽과 좀 약간 비슷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꼭 전통은 아니더라도 삼성과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성대학교하고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하고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있게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게 마실에서 두 번째는 상시적으로 장기적이지만 상시 우리 뭔가 돈이 되거나 운영이 돼야지 뭐 인건비를 벌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상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시 운영의 목표는 편의 방이 되는 거죠. 거기가 그 위치가 아주 해와 낙산 동대문 해안 낙선 코스의 거의 우물가 같은 공간이라서 해설하는 분들의 쉼터 아니면 방문객들의 쉼터 지역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간단한 뭐 음료나 뭐 이런 생필품 같은 거를 좀 판매하려고 하고 세네 번째 말씀드릴 작가 내지는 문화예술 상품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특산품들이 여기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전시관입니다. 세 번째는 전시관이거든요. 뭐 이만한 공간이었다라면 그것을 확장을 해서 세입자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좀 재밌는 집 공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체험할 수 있는 방문객이나 뭐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되 지역의 삼선동 아니면 성북동 성북구 인근에 있는 지역 예술가나 한성대학교 관련된 예술가들이 거기서 상시 전시를 해주시게 기획 전시나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뭐 퍼포먼스나 최근에는 계속 뭐 스케치 크로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거고요. 그러면 그 전시관과 마실이 이어지죠. 전시를 보러 와서 여기 차 한 잔 마시면서 뭐 상품 보는 보통 전시관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 두 개 공간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369 예술 공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지역 내 문화예술 작가나 한성대학교 관련된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작가 레지던스로 좀 운영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좀 살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좀 지역 연계 그게 커뮤니티 베이스드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시판을 만들며 있어서도 어떻게 만드는가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 그런 행위예술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좀 지역에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마지막 예술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곳이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는 좀 사회적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고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할머니나 우리 주민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고 이어져서 한성대학교의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이 청년들 또한 그런 테스트베드,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도 예술활동에 함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죠? 좀 생계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유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진행해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우리가 기능을 역할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 관계자나 관광객이나 방문객이나 탐방객들에게 성곽마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역할이 되도록 저희는 좀 이렇게 유도 내지는 구축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좀 주체가 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고 유도가 되고 활용이 되길 바라는 그런 앵커 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간 진행을 하면서 참 저희 주민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이번에도 명절 전에도 서로 막 저는 좀 약간 눈물도 흘렸는데 재밌었던 게 유의미했던 것이죠.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천천히 갔었고요.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화합이 될 때까지 다음 진행을 안 한다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적게는 7, 8명, 많게는 한 15명 정도가, 15명, 16명 정도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에요. 저 같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선수도 있지만 뭔가 수단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나의 돈벌이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좀 그래도 옛날과 다르게 도시에 갑박하게 살아왔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번 급할 때는 우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의 고민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나의 가치, 나의 삶의 그런 방향에서 조금씩은 다들 이게 즐거움이 있다. 반대로 가면
즐거움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자가 우리는 중요한 게 천천히 가자는 거죠. 부담스럽지 말자. 많은 도시민이 주민이 돼서 주체적인 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죠.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과 같이 영위해야 되고 자기의 성장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취미활동처럼 시작을 하되 이 공생, 상생하는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신뢰에서 오는 즐거움. 아이, 이제 좀 그만해. 뭐 이런, 좀 더 잘해봐. 뭐 이런 즐거움이 만들어져 있는 마을이라서 참 좋다.